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화프론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에서 이제 수소차 충전소를 어떻게 보면은 설치하는 것을 이제 의무화를 하면서 이제 수소차가 글로벌로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발판이 마련되면서 좀 부각을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회사입니다. 현재 지금 EU에서 이제 그린 수소 생산과 관련된 이제 예산은 이미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그리고 포르투갈 등에서 실제 자금 집행이 올해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감축량 이제 목표를 상향하면서 이제 주요 도로마다 150km마다 이제 수소차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하도록 하면서 미국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이러한 자금이 실제로 집행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프론테크가 이제 멤브레인 쪽에 강점이 좀 있는데요. 상하프론테크가 실제로 이제 개발해서 이제 공급하기 시작한 이제 EPTFE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차용 연료전지 분리막뿐만 아니라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이제 PEM 수전의 설비에도 이제 핵심 소재로 사용이 되면서 딱 요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글로벌 소재 업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보다 추가로 이제 8월 초에 이제 미국에서 상원, 하원 이제 전부 다 이제 통과가 된 이제 인프라 부양안에 이제 총 80억 달러의 이제 수소 지원 예산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보면 EU에 이어 미국까지 가세한 상황에서 이제 글로벌로 수소 산업이 확장하겠다라는 이제 이러한 본격화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뭐 큰 부각을 못 받고는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전 세계 트렌드 자체가 글로벌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매수를 해놓으면은 아마 실제로 뉴스 나오거나 부각될 때 이제 큰 수익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상하프론테크 차트인데요.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이제 좀 시장이 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차트만 봤을 때는 하락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크게 봤을 때 이제 최근 시세만 봤을 때는 뭐 박스권 이제 여기 고점 부근인 뭐 6만 원에서 저점 부근인 한 4만 5천 원 사이에서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도 어떻게 보면은 4만 5천 원과 6만 원의 중간 가격 같은 경우는 5만 2,500원 정도인데 그 가격 현재가가 이제 52,700원이니까 딱 중앙값 정도에서 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장이 뭐 코스피 코스닥이 뭐 이번에 고점 대비해서 7-8% 빠진 거에 대비하면은 이 종목은 뭐 그냥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일어나면은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면요. 현재가에 딱 중앙값이지만 그래도 매수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신고가 한번 보겠습니다. 7만 원 정도 목표가 설정하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딱 여기 박스권 하단부인 4만 5천 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종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는 상하프론테크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